오늘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왜 기뻐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우리를 늘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 예, 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어디서 기뻐해라고 했대요? 주 안에서. 할렐루야. 주 안에서. 주 밖에서는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주 밖에서는 뭐가 좀 잘 되면 기쁘고 돈이 좀 많이 들어오면 기쁘고 그죠? 예. 예, 아들이 큰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기쁘고 잘 되면 기쁘죠. 그런데 잘 안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예. 잘 안 되면 안 기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안 돼도 기뻐해야. 아멘. 아멘. 잘 안 돼도 기뻐. 잘 돼서 기뻐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기뻐하죠. 그렇죠? 네. 잘 되는데 기뻐 안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정신병자죠. 그렇죠? 잘 되는데 안 기뻐하는 사람은 그 정신병자잖아요. 그런데 잘 안 돼도 기뻐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왜 우리를 기뻐하라고 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창세전에. 창세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 없죠?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아, 예.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참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그 참 창세 전에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참 그 신기하죠. 그렇죠? 비밀입니다. 그게 비밀. 그렇죠?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찬송하면서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13절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우리 이마에다가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따라서 해봅시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예, 인을 치셨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예, 인을 치셔서 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대요. 옛날에 자 흑인들을 노예로 삼을 때에 노예를 삼으려고 돈 주고 사갖고 자도 그렇죠? 사갖고면 그 어깨에다가 예, 불을 달고 갖고 뭐예요? 인을 쳐요. 그렇죠? 왜 인을 쳐요?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노예다. 하고 인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자만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그랬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입맞은 자. 하나님의 인을 안 맞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켰어요. 아멘. 뭘 회복시켰어요? 우리가 왜 타락했지요?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죽는다? 몰라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예?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켰어요. 할렐루야. 아멘. 창조의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시켜서 가지고 예,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고. 아멘. 창조의 본래 모습대로 다 회복시켰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애가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서를 어디서 쓰셨냐 하면은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어디서 썼어요? 로마 감옥. 로마 감옥은 지하에 지하실. 지하실이고 춥고 막 그 매를 받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예 또 쇠사슬로 꽁꽁 묶고 발에는 착고를 채든 착고. 착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착고는 이런 저기 상자에다가 거기다가 쇠붙이 이렇게 쇠 갈고리 같은 걸 집어넣어요. 걷다가 그리고 발을 거기다 집어든 발을 거기다 채워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막. 그냥 정신이 바짝바짝 나죠. 그죠? 그런 걸 채워놓고 했는데, 바울사도는 그 속에서도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바울사도가 밖에 나와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우리의 보고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신앙의 기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는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다섯 번이 나오고 동사형으로는 아홉 번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성경을 13권을 썼는데 예, 그게 편지 형식으로 쓴 거죠. 그렇죠? 썼는데 거기에는 기뻐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분위기는 좋지 않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참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그 가운데서도 기뻐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면서 날마다 새끼 배불리 먹고 따뜻한 데서 잠자면서도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뻐하면 얼굴이 어떨까요? 예? 얼굴이 어때요? 환하고 웃음이 나오면 얼굴이 환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잘 보고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환경을 초월한 그런 신앙의 기쁨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있다고 간증함으로써 환경을 초월한 신앙의 기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기쁨을 상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봉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들이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만 하는 기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전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복음의 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꽁꽁 묶여 있고 착고에 채여 있었지만 거기에서 두 명씩 보초를 씁니다. 두 명씩 보초 가서요. 그래가지고 여섯 번밖에 하루에 네 시간씩 써가지고 여섯 번 보초들이 바뀌는데 그 사람들한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어디 듣기 싫다고 도망도 못 가자든 지켜야 되니까 꼼짝 못하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면서 생긋생긋 웃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초들이 야 참 신기하다. 나 같으면 짜증나갖고 화가 나가지고 신경질 나갖고 응? 그냥 오래 못 살고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아이 저 사람은 응? 뭐가 좋길래 그렇게 에? 사슬에 묶여있고 착고에 채 있으면서 하루에 빵 한 조각 빵 하나 하루에 한 번씩 주는 거 그거 먹고 먹으면서 뭐가 좋아서 그렇게 에? 웃으면서 복음을 전하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야 이거 신기하다. 이거 뭔가 있다 저기에. 에? 저 복음에 뭔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복음화되기 시작해갖고 로마가 다 복음화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도돼서 로마가 다 복음화됐습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복음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깨닫고 내 것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면서 생긋생긋 웃으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아멘.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 저 사람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저기 하면서 복음을 전할까? 어? 뭔가 있다 저기에! 저기 뭔가 있다! 할렐루야! 뭔가 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마음께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모범이 돼야 돼. 모범이 돼. 모범. 할렐루야! 다 나중에 온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을 보고 믿고 권사님을 보고 믿고 그래서 나도 저분같이 해서 믿어보자 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권사들, 장로님들이 예, 십일조를 안 하면서 이 저기 다른 평신도들 처음 나온 사람들 보고 십일조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렇죠? 옛날에 한문 선생이 혀가 짧은 한문 선생이 있었는데 예, 바람풍을 갖다가 예, 선생은 바람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풍. 그러니까. 예, 선생님, 바람풍을 바람풍이라 합니까? 예, 나는 막 혀가 좀 짧으니까, 그런데 넌 바람풍해라. 그럽니다. 그렇게, 그, 제자들이 따라서 바람풍, 그래가지고 웃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 바울사도는 이렇게 참, 목숨을 내어놓고 전도를 했습니다. 아멘. 바울사도는 내가 나의 삶과 죽음은 아무 상관이 없다. 복음만 전하게 된다면 전도만 된다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내가 그냥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할 일이 남아서 아직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기뻐하면서 자녀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여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르쳐 줘야 돼. 여러분은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권사님, 시민권 어디 있죠? 하늘에 있죠.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어요. 3장, 빌립보서 3장, 기억하게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같이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은 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아멘. 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저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눈물, 슬픔, 고통, 사망이 없는 곳.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거기는 기쁨만 있잖아요. 기쁨. 할렐루야. 기쁨만. 그러니까 그 천국의 삶을, 천국의 생활을 지금 당겨가지고 지금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시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서 빈자리를 채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